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드러머 오종대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쓸쓸하게 나왔어요. 원래는 저는 항상 밴드랑 같이 연주하는 드러머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모르세요? 저는 이렇게 밴드랑 같이 연주하는 걸 좋아하는 드러머인데, 오늘은 또 여러 팀들이 나오고 또 저까지 밴드를 하면 무대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혼자 나가려고 그랬더니 또 너무 쓸쓸해서 같이 이번에 저와 같이 요즘 자주 연주하고 있는 색소포니스트 박기훈 씨와 함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팁은 뭐냐면 제가 주로 연주하는 음악이 재즈잖아요. 그죠? 네. 이 중에 드러머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즈 그러면 다들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죠? 사실은 재즈 중에서도 어려운 음악도 있고 안 어려운 음악도 있어요. 재즈 아닌 음악들도 어려운 음악 되게 어렵죠. 뭐 라틴 음악도 어려운 음악 되게 어렵고 락 음악도 방금 전에 보셨던 무대처럼 너무너무 멋있고 어렵고 이렇게 되게 높은 수준의 음악들이 많이 있죠. 재즈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려운 음악을 듣기 시작해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아니면 조금만 찾아보면 즐길 수 있는 재즈 음악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음악부터 시작해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통 락이나 펑크 이런 걸할 때는 음악이 좋아서 듣다가 그거를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예. 내가 펑크를 연주하면 제임스 브라운 막 듣다가 얼스 윈드 앤 파이어 듣다가 그걸 너무너무 좋아서 따라치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 음악을 연주하게 되는데 유독 희한하게 드럼 그 재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보다 아 내가 재즈를 공부해야겠다 약간 이런 의무감에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아트 오브 드러밍 같은 책부터 딱 펴고 예, 교과서부터 펴고 시작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 태어나서 처음 아기 때 말을 배울 때 교과서부터 펴서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지 그렇지 않죠. 예. 모두가 다 주변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 주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처음엔 듣고 따라하다 보니까 점점 말을 할줄 알게 되고 그리고 말을 익숙하게 할수 있었을 때 그제서야 책을 펴고 글도 배우고 문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재즈를 처음 시작하는 드러머들이 재즈의 기본적인 느낌, 스윙하는 그루브 이런 걸 배우기 전에 먼저 인디펜던스 연습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라이드 치면서 오른손 왼손 막뭐 복잡하게 치는 거. 사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지만 그게 처음 시작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네. 제 얘기가 이해가 가시나요? 자, 뭐 재즈에 대한 얘기를 그이 짧은 시간 동안 다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즈에 쓰이는 그렇다면 단어 아니면 어떤 이디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가장 중요한 말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각각의 음악 스타일마다 각각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말투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락 음악의 말투 원, 투. 그죠? 방금 락쿵 락쿵 이거 전형적인 락 음악의 말투죠, 그죠? 뭐 라틴 음악의 말투. 그래서 라틴 음악의 말투. 예? 각각의 음악 스타일마다 전형적인 말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재즈에 쓰이는 말투, 재즈에 쓰이는 언어의 특징적인 느낌들이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게 익숙해지고 그걸 내 드럼 세트에서 연주하기 시작하면 재즈 연주가 되게 쉽게 다가갈 거라는 얘기죠. 예. 물론 뭐그 이걸 우리가 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레이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릭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기에는 릭은 좀 어떤 특정한 연주 스타일, 그러니까 악기 일정한 어떤 음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걸 릭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어떤 음악적인 프레이즈를 자기 느낌대로 연주하는 방법들을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즈에서 여러 가지 물론 많이 있지만 뭐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윙에서 전형적인 리듬 프레이즈는 이런 거죠. 띵띵띵띵띵
이 4분음표의 펄스 딩딩기딩딩기 이런 그 말투가 있겠고, 그리고 뭐 스윙하는 어떤 프레이즈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오늘 색소폰 같이 모셨으니까 색소폰이 한번 색소폰도 당연히 재즈 언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색소폰이 연주하는 어떤 재즈적인 릭 짧은 프레이즈를 한번 좀 불어봐 주시겠어요? 뭐 이런 거 들리죠? 같이 볼까요? 둘, 셋. 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바르베드디다 바르베드디다 이 전형적인 재즈에 쓰이는 말투인데 다른 스타일로만 쓰이는 건 잘 안 쓰이죠? 드러머들이 초창기 재즈 드러머들은 이 드럼적인 루디멘탈적인 솔로들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맥스 로치라는 재즈 드러머가 활동하던 비밥 시대부터 드러머들이 이런 색소폰이나 피아노가 연주하던 언어들을 드럼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죠. 방금 들었던 색소폰 프레이즈를 해볼게요. 그죠? 어떠세요? 재즈 드럼 솔로 같아요, 벌써? 네. 사실 지금 연주한 거 테크닉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트리플 스트로크에 그죠? 자, 이런 배드비드디밥 이러는 프레이즈 하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드럼 솔로를 한다 이런 프레이즈 당연히 시작하겠죠. 이거를 반복하기도 하고 다른 리듬에 시작하기도 하고 또는 쉼표를 두기도 하고 하면서 솔로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12마디를 제가 블루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음악 스타일의 폼으로 드럼 솔로를 해볼 텐데 지금 이 바두부디디밥 하는 이 프레이즈 하나만 가지고 드럼 솔로를 해볼게요. 1, 2, 1, 2, 3, 4. 그죠? 제가 12마디 솔로를 했어요. 중간에 뭐 제가 이런 다른 프레이즈 쳤지만 한 프레이즈 가지고 썼죠, 그죠? 이 프레이즈 하나만 잘 써도 또 재미있는 얘기가 되지만 여기에 우리가 말 하나만 더 붙이면 더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나 넣어봅시다. 두비두밥, 두비두밥, 두비두밥. 자, 이 두 가지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두비두밥하고 두비두밥 가지고 한번 솔로를 해볼게요. 원, 좀 빨리 할게요. 원, 투, 원, 투, 쓰리, 포. 지금 이 두 가지만 썼는데 어떤 거는 다운 비트 시작하고 어떤 건 오프 비트 시작하고 바두비두디밥하고 묻고 구궁 따궁궁 하고 대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단어 가지고 말을 해나가듯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긴 얘기들을 끌어갈 수가 있죠. 또 이거를 솔로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인에도 쓸 수가 있죠. 블루스 솔로 해주실래요? 1, 2, 1, 2, 3. 그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두 가지 프레이즈 가지고 솔로에다 썼더니 되게 좋은 필인이 됐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재즈에 쓰이는 언어를 하나씩 익혀가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두 가지 알려드렸는데 두 가지 단어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스윙 타임을 칠 줄 알면 얼마든지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제가 가능하면 이 두 가지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둘이 한번 블루스 트레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트레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블루스라는 음악 폼 위에서 색소폰이랑 드럼이랑 몇 마디씩 이렇게 계속 주고받으면서 솔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네 마디씩 주고받으면서 트레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지금 제가 연주한 것 중에 막 되게 어려운 콤비네이션 뭐 한 번에 17번 치기 뭐 이런 트릭 같은 거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들릴 법한 두비두바 빠빠다베루바 빠루비디답 이런 그 스윙의 언어들만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음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즈의 음악의 장점은 가장 매력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언어들을 가지고 음악적인 대화를 다른 악기 연주자들과 같이 하면서 음악을 만들어 간다는 데 있죠. 그래서 물론 여러 큰 편성의 음악도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두 명이 연주자가 연주를 해도 서로 같은 나라 말을 같은 재즈의 언어를 비밥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얘기해도 음악적으로 재미있는 음악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